오늘 리플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리플 5부작 중에서 이게 꽃이에요. 꽃인데 이거를 제가 하고자 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께 세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은 모든 것에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리플만이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막 소스 코드 그런 게 공개가 그닥 많이 되어 있지 않아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말도 할 그러니까 누가 막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한다면 스스로 와 이게 하나만 해도 진짜 힘들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 리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체인이 리플의 특성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리플의 이런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체인인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사기인가 아닌가를 올리고 난 뒤에 특정 코인들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저에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공격보다는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근데 이 체인들이 이 코인들이나 이런 체인들이 말을 하는 게 단점이 없는 막 완벽한 코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단점이 없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나 무엇을 택하든지 단점은 있기에 마련인데 단점이 없고 막 논리적으로 완벽한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이 있는데 아니면 단점을 인정하는데 이 단점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을 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얘기하고 영훈이랑도 하는 말인데 비텔릭이 얘가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가 비텔릭이 쓴 글을 읽어보면 얘는 일단 자기 단점부터 얘기 다 해요. 단점부터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그 단점이 왜 자기가 틀리지 않았는지 서서히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게 정말로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릭의 글을 읽어보면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만약에 남자랑 여자를 비교한다면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막 이런데 갑자기 끝에 그런데 뭐 한번 엄청 크게 찍어놔요. 이 남자를 거절할 수 없게끔 약간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말을 맹신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거를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충분히 공부를 못하거나 이해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말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치 않은 이게 틀린 정보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저희가 말했을 때 벌써 몇 년이나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려서 이 뉴스가 벌써 옛날 뉴스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 그 점만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을 만한 인재가 아닙니다. 네, 저는 영훈입니다. 영훈이 정도 되는데 저는 진짜로 안 됩니다. 나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리플은 뭔가요? 리플 합의 알고리즘과 단점이라는 거를 놓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산 결제 시스템은요, 결국에는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 비잔틴 장군 문제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영훈이가 예전에 다뤘으니까 그 몇 주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구현을 하자고 하면요, 결국에는 세 가지 분야에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에서만 해결이 되면 이제 다 풀립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 해결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자기 백서에 그 합의 백서에 보면 세 가지 분야를 다루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correctness, agreement, utility. 그러니까 번역이 좀 그런데요. 정확성, 동의, 실용성을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정확성 두 번째 약간 합의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힘든 게 이제 나중에 또 합의가 나와. 컨센서스란 말이 나와서 동의라는 말을 택했어. 맞아. 그래서 정확성은 뭐냐? 이거는 거래가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XRP를 너한테 보냈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엉뚱한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보냈는데 전혀 엉뚱한 트랜잭션이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정확성이고 거래가 맞나 틀리냐. 그래서 과거 시스템에서는 기관 간 신뢰와 암호화 서명을 통해서 특정 기관에서 특정 기관에서 한 서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 agreement. agreement는
이제 탈중앙화 회계 시스템은 단일, 그러니까 하나의 글로벌 사실에 동의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동의에 대한 거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의가 이거지. 우리가 장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하나의 한 가지 내용이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두 가지 이제 상충되는 게 있을 때 뭐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볼수 있는, 동의가 할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정확성과 동의는 같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중지불이야. 아, 그쵸, 그쵸, 그쵸. 내가 A 지점한테 OXRP를 보내고 B한테, 아, 내가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게 OXRP밖에 없어. 근데 A한테 OXRP를 보내고 B한테 OXRP를 보내는데 이두 가지는 정확하긴 해. 하지만 그쵸.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블록체인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중지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없는데 동의가 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동의를 할때 그러면 문제 생기지. 맞아, 맞아, 맞아. 그게 agreement. 그 다음에 세 네. 번째는 실용성인데, 이제 실용성은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그냥 빠른 네트워크 속도, latency라고 하지. 그러니까 latency가 낮은, 옛날에 스타 할때막 extra high, 뭐 high, low latency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속도 그렇죠. 조절하는 거에서. low latency는 결국에는 속도를, 이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빨리 주고받고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용성은, 뭐 다른 블록체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실용성을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많은 뭐 상인들이 이걸 이 화폐를 받나요 이런 것도 될수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 그리고 속도와 정확성과 합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뭐 개인 유저가 갖출 수 있는 연산 능력,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최고의 진입 장벽이지. 최고를 쉽게 진입할 수 있나. 또는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력. 이거는 뭐 대시가 하도 좋다고 하는 게 대시 9이,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하도 사용하기 쉬우니까 기술력을,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안 갖춰도 된다. 이런 것이 다 실용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요, 잠깐만, 내가 옆에 질문 오신 거 얘기 들어보면, 아까 구신사님께서 저희가 못 짚고 넘어갔는데, 리플로 송금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리플을 직접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중간에서 리플이 매개체로만 작용하는? 리플로 송금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해외 송금,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에서 한국 이제 원화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한다는 말이고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리플을 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리플을 우리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다룰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가치 전송이랑 그다음에 자산 그 전송, 이두 가지를 다룰 텐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 송금 비스무리하게 은행에서 할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화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난 뒤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아, 아니면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전송하면 그 사람은 다시 거래소를 통해서 달러로 뺀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송이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리플은 사실 그거보다 은행에서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원화를 달러로 권한다 하면 은행이 리플을 백엔드에서 쓰겠지. 그럼 우리는 보이진 않는 거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 네, 리플 발행량 제한이 있나요? 발행란 제한을, 내가 최근에 들은 인터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발행 못해. 아, 그거는 네. 처음에 자기들이 발행한 그게 다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러면 리플 프로토콜의 개별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는 정의를 내린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리플 프로토콜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에서 합의라고 한다면, 컨센서스는 정확성 플러스 동의 플러스 실용성이 갖춰졌을 때가 합의야. 그리고 리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서에서 제가 서버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아닌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주체, 그리고 서버들은 모두 합의에 참여를 해요. 서버와 동이란 말에서는 밸리데이터나 노드가 있겠지. 그 동의어. 서버가 8개밖에 없는 건가, 리플에? 아니, 그러니까 UNL에 있는 서버인데, UNL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게. 아, 네네네. 그 다음에는 원장이라는 레저라는 말이. 레저는 우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합의 과정을 거친 거래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네트워크 상 기록을 보고 우리는 레저라고 하고, 이거는 뭐 모두 알 거고. 그 다음에는 리플에서 특이한 개념인데, last close ledger랑 open ledger가 있는데, 약간 이더리움의 state machine이에요. state랑 비슷해. 그러니까 합의 과정을 거친 최신 원장을 보고 우리는 그거를 네트워크 현 상태라고도 할수 있지만 last close ledger이라고도 할수 있어. 이거는 이제 다시 바뀔 일이 없는 원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내가 너한테 돈을 보냈어. 그게 레저에 기록이 됐어. 그러면 그거는 네트워크의 현 상태이고, 영훈이가 OXRP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last close ledger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오플레저는 뭐냐면 노드의 현 운영 상태. 그러니까 각 노드마다 오플레저를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서버에 특정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결제는 그 서버에 오플레저 적용은 되거든. 하지만 합의가 되기 전에 절차 전까지는 거래는 파이널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래는 없고 최종 에 도달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는 이게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오픈 레저가 이제 라스트 클로즈 레저가 되지. 아 그렇게 되는. 약간 그런 거네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데 각자가 이제 다 적어요. 오픈 레저에다 적는데 이거를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게 라스트 클로즈 레저가 되는 거고 이제 맞아. 쭉쭉쭉쭉 되고 나는 그 대신 오픈 레저로 너랑 나랑 오픈 레저로 한 다음에 이거를 합의를 하면은 라스트 클로즈 레저에 기록이 되는 거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하고 리플 프로토 개회 요소가 일단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크 노드 리스트. UNL은, 그러니까 이거는 각 서버를 S라고 하면, 각 서버 S는 UNL을 가지고 있고, UNL은 S가 합의를 할 때 쿼리하는 서버들이, 그러니까 쿼리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쿼리를?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 뭐, 얘네들한테 뭐, 검증을 요청한다고 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이 서버들이, 그러니까 UNL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10개들 중에서 10개다 물어봐. 이거 합의 봐도 되나요? 합의 봐도 되나요? 10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서버들이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지? 맞아. 그 과정을 쿼리 맞나요? 확인해 주는 서버가 이제는 걔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쿼리가 전체가 번역하면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 물어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S의 UNL만 고려돼. 그러니까 너도 UNL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도 UNL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너의 UNL은 S 영혼이라고 하고 나는 S 희은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 각각의 고유 UNL만 우리는 합의를 할 때 고려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을 나는 고려하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합의에 도달한... 말해. 각자마다 UNL이 다를 수 있는 건가? 사람들마다? 그렇지. 다르지. 다를 수 있지. 다를 수는 있고 이거는 특별하지.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내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들의 합의를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느린 거고. 그런데 리플은 내가 신뢰하는 UNL 그러니까 내 목록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 있는 서버들만 걔네들의 합의만 도출을 되면 나는 다른 나머지 애들은 무시해도 돼. 좋군요. 내가 믿는 사람들한테만 확인하겠다. 맞아. 스텔라랑 비슷하네. 비슷하지. 매우 여기서 진짜 비슷해지지. 그러니까 UNL은 S가 네트워크 안에서 공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집합이야. 반대로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점은 S는 UNL 각 멤버를 신뢰할 필요는 없고 UNL에 10명 있어. 내가 10명 다 믿을 필요 없어. 그 대신 내가 이 10명을 어떻게든지 합치면 여기 안에서는 이 집합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스포츠팀을 내가 스포츠팀에 들어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뭐 예를 축구를 해. 여기서 어떤 애들 3명이 축구를 진짜 못해. 내가 얘네가 하면 그냥 망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내가 축구팀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얘 3명은 못하더라도 내가 나머지 8명은 믿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봤을 때 우리 축구팀이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축구를 하지. 오케이. 재밌네요. 약간 스텔라에서 쿼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지.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스텔라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텔라의 쿼럼이랑 아무래도 스텔라 자체가 리플에서도 나왔잖아. 그래서 근데 스텔라와 내리는 결론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네. 세 번째는 프로포저. 마지막은 프로포저인데 프로포저는 합의 절차에 포함되기 위해 모든 서버는 거래를 전파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합의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모든 서버는 유효한 거래를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전파를 하기 시작. 하지만 각 서버는 합의 과정에서 S에 포함된 S UNL에 포함된 서버의 프로포저만 고려해. 아까 한 말 같이 축구팀에 11명이 있어. 맞지? 나도 그 중에서 한 명이고. 그러면 내 축구팀에 있는 사람이 제안하는 것만 난 고려를 한다는 거야. 내가 신경 쓰는 사람들한테만 받을 거야. 약간 이런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팀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밥 먹으러 갈까 했을 때 10명 얘기를 하는데 다른 팀에 있는 애가 야 중국집 가자 이러면 나 걔 보면서 막 쟤 뭐야?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난 믿는 놈만 믿을 거라. 네. 이해되셨죠? 자, 질문 한번 봅시다. 김무영님께서 리플이 매월 10억 개씩 풀게 되어도 수수료 명목으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리플이 소각되어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모두 소각되어 사라지는 않을 거고, 양을 조정을 하겠죠. 네, 소각되는 양을. 처음에는 수수료 조금씩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일규님께서는 리플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는데 게이트웨이를 써보니 리플의 장점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